트랙터가 차고가 아닌 공터에 세워져 있습니다. 집들은 하나같이 낡고 좁아 마치 1970-80년대에서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사실상 공공 건물 이외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농사용 창고조차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5천만 원 되는 농기계는 비맞고 밖에 있습니다. 창고 허가가 안 나고 못 지니까요. 그리고 또 애들 젊은 사람들 들어오라 해도 조건 만들어놓고 들어오라 해야 되는데 옛날 집 쓰러져가는 집에 애들 들어오라 합니까? 어디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안동댐이 준공된 1976년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기준은 호수 중심선에서 가시구역, 즉 눈으로 보이는 곳까지로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31.5제곱킬로미터, 이는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 대구시 달성군의 절반을 넘는 겁니다. 안동시는 올 초부터 수자원이나 생태자연 1등급지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뺀 현재 보전지역의 68%를 해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댐과 같은 해 보전지역이 지정된 소양강댐의 경우 2010년 해당 시군별로 최고 76%가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관청인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수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해제를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TBC 양조원입니다.